일단은 이제 시장 전략적인 부분은 어차피 시장에 있어서는 기대할 부분은 별로 없어요.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목이라든지 좀 섹터에 집중해 나가는 전략으로 짜셔야 미래 전략을 짜시는 데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래도 이제 시장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변동성이 큰 박스권 장세가 전망이 된다는 거죠. 지금 증시 보시면 흐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. 상승 추세도 아니고 하락 추세도 아니에요. 궁극적으로 보면 지수 등락률도 별로 안 돼요. 상승해도 뭐 살짝 좀 상승해서 끝나고 하락해도 조금 빠져서 끝나고, 그런데 장중의 변동성을 보면 아니에요. 장중에는 뭐 분봉상으로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와요. 그 말은 시장 자체가 안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. 요즘에 보면은 스펙 관련된 종목이랑 품절주들이 막 급등하는 경우가 나왔어요. 그게 보통 좋지 않은 시장에서 그런 패턴이 나오거든요. 지금은 안심하고 딱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다. 그리고 이렇게 장중에 등락폭이 큰 시장을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? 분할 매매입니다. 분할 매매. 그러니까 주식을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팔으라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. 네, 2분할, 3분할, 4분할로 사셔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요. 팔 때도 2분할, 3분할, 4분할로 파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분할 매수, 분할 매도. 이게 뭐라고요? 네, 변동성 장세를 변동성 장세가 아닌 것처럼 만드는 전략이에요. 그러니까 언제나 분할 매매를 하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지금 섹터주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유통주. 유통주가 하반기에 실적이 분명히 크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신세계현대백화점, 뭐 이마트, 뭐 롯데쇼핑 이런 유통주들 충분히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보니까요. 유통주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게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런앤런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. 아쉬우신 분들, 또 장중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과 저의 지난 강의들, 풀 버전 강의들, 공부에 대한 열망 가득하고 싶으신 분들,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.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.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.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.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. 문자로 받고 누르시면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. QR코드나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시고 주말에 푹 쉬시고 평일 장중에 또 많은 교육 자료, 공부 자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